빰빠라밤. 반갑습니다. 박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그 제가 다이소 연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라쳇 드라이버하고 이런 것들, 라쳇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자 솔직히 고가의 취미로 고가의 막 토크렌치 이런 것들 소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 요거는 제가 엔진 조립을 하려고 일부러 따로 구비를 해뒀던 블루버드 제품의 대만산 저가형입니다. 블루버드 제품의 토크렌치입니다. 요거는 8분의 3인치짜리 규격이고요. 요거를 조정해서 토크를 맞춰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토크가 뉴턴미터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 20Nm에서 최대 110Nm까지 대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시계 방향으로 좁으면은 이렇게 토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레버가 작업하다 보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잠궈주는 락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잠궈주면 이게 더 이상 돌아가지 않죠. 그리고 일반 라쳇대처럼 정방향 역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요 정도 사이즈가 제일 모터사이클 자가정비하거나 뭐 요럴 때 제일 많이 이용되는 사이즈예요. 이게 이제 4분의 1인치 사이즈 똑같은 블루버드 제품입니다. 최저 5Nm부터 최대 25Nm까지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똑같습니다. 구조도 정방향 역방향 라쳇이고 보통 이제 오토바이의 그 클러치방이라 하죠. 우측 좌측 엔진 케이스 8mm 대가리가 8 그러니까 볼트 머리가 8mm 짜리인 거를 풀고 조일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클러치 팩에 이제 클러치 스프링 볼트류들 고정하고 조이고 풀 때 많이 사용하는 그 부분에 많이 대응되는 토크렌치입니다. 사실 이 사이즈 말고는 모터사이클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이용된다고 보긴 어려워요. 다른 사이즈들은 제일 많이 대응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토크렌치는 제가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걸로 엔진 조립을 잘 했어요. 큰 문제 없이. 물론 좋은 게 좋겠지만 취미로서 일정 금액 이상을 지불하기가 사실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연장은 요거 라쳇 드라이버입니다. 전동 공구를 대응할 수 있는 수공구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자 요런 식으로 요런 거부터 드라이버 십자 일자 드라이버 뿐만 아니라 복스가 아니지 소켓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전동 공구를 구입하기 전에 약간 망설이시던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장비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가만히 보관만 해뒀다가 배터리 수명이 막 다 돼가지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동 드릴들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 방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니켈 카드뮴이나 이건 납산 배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니켈 카드뮴 배터리네. 이런 배터리들은 솔직히 메모리얼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했을 때 자동적으로 배터리의 그런 뭐랄까 자연 방전율도 높고 수시로 충전 방전하면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배터리가 금방 망가져 버리죠. 과충전에도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비교적은 저가형 염가형 드릴에서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 망설여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전동 제품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요 제품으로 많이 대응을 하면서 버텼죠. 특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작은 라쳇 돼 있죠. 그 4분의 1인치짜리 거기에 요 소켓이 장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사람 손으로 최대한 좁은 만큼 좁은 다음에 신속하게 좁은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라쳇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자 쉽게 요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대응이 되고 요건 또 뽑아서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꼽아서 장착을 하여서 사용도 하고요. 그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석적인 그런 제품들은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염가형에다가 가성비 위주로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라쳇을 구매할 때는 무조건 2분의 1인치짜리 라쳇을 구매하라고. 왜냐?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토크렌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라쳇이 대응할 수 있는 토크가 다릅니다. 요게 4분의 1인치짜리 라쳇이고 2분의 1인치짜리 라쳇입니다. 사이즈가 다르죠? 토크, 버텨낼 수 있는 토크도 달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mm 이상의 그런 그 볼트머리가 10mm 이상으로 되는 것은 조이기 힘들어요. 그리고 안에 기어도 쉽게 잘 망가지고 각 공구는 공구에 맞춰 가지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그런 거 없이 대만산 이제 8분의 3인치짜리 고른 연장에다가 막 17mm 복수 있다고 거기에 막 힘줘서 풀고 그래서 라쳇 기어 망가뜨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아이래서 중국산 싸구려 대만산 싼거 사면 안 되라는데, 사실은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요거는 사용자께서 잘못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런 커다란 사이즈 2분의 1인치짜리 라쳇에다가 요렇게 3분의 8인치로 변경해주는 어댑터가 있어요. 그러면 3분의 8인치도 쓸수 있고, 그리고 거기 위에 이거 다 알리에서 산 거예요. 요거는 어댑터는 4분의 1인치로 변경해주는 어댑터에다가 요 위에 복스 요 위에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4분의 1인치로 변경해주는 요렇게 해버리면 요렇게도 되죠. 물론 이 어댑터를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버틸 수 있는 토크의 힘은 줄어들어요. 망가지기 쉬워지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작은 볼트류들은 그만큼 토크가 가해지기 전에, 얘들이 망가지기 전에 볼트가 먼저 부러집니다. 볼트의 나사산이 망가지든지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반대로 작은 사이즈에다가 큰 사이즈로 점점 넓어지는 어댑터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망가지죠. 네. 그래서 중복 투자하지 마시라고, 살거 같으면 한 방에 그냥 2분의 1인치 사가지고 범용으로 대응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제품도 있죠. 바로 이렇게 꼽아서 바로 이 4분의 1인치짜리 요런 이제 드라이버 비트류들을 바로 꼽아서 쓸수 있는 어댑터입니다. 뭐 응용하면은 2분의 1인치 사이즈의 전동 드릴에 팩에도 뭐 요런 식으로 결합해서 사용이 가능해지죠. 예. 네.